안녕하세요. 파더의 미입니다. 오늘도 난도를 그릴 건데요. 오늘은 아이패드의 특성을 좀 더 살려서 사진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난도가 호두과자를 엄청 좋아해요. 특히 향기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호두과자를 사 먹을 때마다 엄청 저를 빼꼼히 쳐다보면서 자기도 달라고 막 그래요. 호두과자는 직접 못 주고 이 포장 종이를 가지고 자주 놀아주는데 오늘은 이 호두과자 위에 랜도가 이 호두과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호두과자 사진을 불러오기 해줬고요. 요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 위에다가 랜도의 모습을 그려보려 겁니다. 랜도를 랜도가 정말 호두과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먹을 때마다 달라고 엄청 조르는데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랜도에게 호두과자를 줄 순 없고요. 포장지를 가지고 엄청 많이 놀아줘요. 이렇게 포장용지를 이렇게 뭉쳐서 공처럼 만든 다음에 던지면 이제 랜도가 그걸 물어오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호두과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랜도의 모습이 완성이 됐어요. 벌써 요 위에다가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랜도의 색깔을 입혀줄게요. 지금은 하얀색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배경으로 이제 밑그림을 넣어줄 거예요. 그림으로 이제 하얀색 랜도의 하얀색 모습을 이제 이렇게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우선 기본 바탕인 하얀색이 됐죠? 여기 이렇게 약간 나온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부드럽게 연결이 되게. 여기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랜도의 원래 색깔을 넣을게요. 랜도가 검은색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랜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도 해서 랜도의 색깔을 넣어줬어요. 볼터치도 같이 해줄게요. 입 부분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랜도가 호두과자를 엄청 좋아하는 모습의 사진을 완성할 수 있죠. 여기 랜도야 하고 사랑표를 좀 넣어줄게요. 여기 호두과자에게도 표정을 넣어줄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코도 해주고 눈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서
감동을 받는 호두과자를 그려볼게요. 약간 발그레한 네, 호두과자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한층 보도, 여기 하얀색을 넣어주고, 뿜뿜이도 같이 그려줍니다. 네. 원래 음식 먹는 데에선 털이 날리지는 않아야지만 난도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이렇게 뭐랄까 털이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글씨를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글씨 밑에도 한 번 더 하얀색 처리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또 오늘의 랜도 이야기가 완성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가을이라 계속 날이 좋아요.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걷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파더앤미였습니다.